사람의 공범자가 잘못 설계를 치고 바뀌지 않는다면 제2, 제3, 제4 푸른 마을과 행복한 집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공모자는 바로 이 건물에 앉아 계신 순환경 시장입니다. 내 임기 때 벌어진 일이 아니다 몇 명할지 모르겠지만 경주시장 순환경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경주시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범죄는 바로 기자회견 마치고 항의 방문으로 찾아갈 경주경찰서장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면담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려는 우리 요구를 귀를 뚫고 똑똑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범자는 고용노동부 보안주청장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 사실을 통보하기 전에 지청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 비리 사실이 있고 복수노조로 대응해 올 것 같다는 연락을 하고 사전에 충분히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범죄 사실이 일어날 것을 노동부에 알려주고 같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시와 경찰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주시와 경찰서는 이미 드러난 사안을 넘어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거주인에 대한 종합적인 인권식 대전술을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